정치의 의미 11단원이에요. 정치의 의미란 정치는 좁은 의미랑 우리 중일이 볼 때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지 정치예요. 그죠? 정치인들이 법률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거. 그지 권력을 획득하려고 막 지들끼리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정치예요. 획득한 건또 유지해야 되겠지? 그리고 행사도 하죠.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활동, 법을 만드는 거랑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거, 선거하는 거, 이런 것들, 정치인들이 하는 거를 우리는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그러고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를, 그지? 해결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알았어? 조정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알았죠? 한정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을 또 정치라고 그런대요. 한정된 가치, 부나, 그지? 부가 어때요? 돈이 우환해? 아니지, 그거를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권위적으로. 그런 게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될 거예요. 학급회의도 정치고요, 반상회도 정치고요, 가족회의도 뭐예요? 넓은 의미로는 뭐예요? 정책이에요.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막 섞여 있어도 구분해내야 돼. 넓은 의미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정치의 기능을 볼게요. 정치는, 그죠? 사회를 통합시켜요. 그리고 사회 질서도 유지시켜요. 아까 조정하고 해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합리적으로. 그죠? 조정도 하고, 그죠?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도 해요.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해줘요. 조정해가지고 해결해줘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사회 질서도 유지가 되고, 사회가 또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민 행복 증진. 정치는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줘요. 조정된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줘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 수준이 향상돼요. 정치 때문에 어떻게 시민의 행복이 높아진다. 사회의 발전 방향 제시. 시민들에게 사회 문제를 알려요.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해결책을 찾겠지? 그지? 사회 문제를 알리고 해결책을 찾아. 그럼 사회 발전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죠? 자. 정치를 통해 청년 실업 증가, 저출산 현상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 정치를 통해서. 그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읽으니까 재미없네. 대충 보고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민주정치 우리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했죠.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그 다음에 근대 민주정치, 그지? 그 다음에 현대 민주정치, 이렇게 세 개로 그죠? 나눠놨어요. 그죠? 문제 풀어볼까요? 정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정치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있다라고 그랬어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거, 그지? 유지하는 거, 그죠? 획득, 유지하는 거 좁은 의미의 정치는 맞기는 하지요? 그럼 답은 1번 맞네. 틀린 거 있나?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야? 정치죠. 자, 그 다음에 정치의 기능인데요. 틀린 것은 특정 집단의 요구만을 정책에 반영하면 욕처먹지요.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죠. 그죠? 공동체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결정해주고요. 사회 문제 해결해주죠. 그죠? 사회 질서 유지하죠. 그죠? 앞에서 봤던 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정치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개인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워요. 사회 통합이 안 돼요. 특정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말을 듣겠어? 사회가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인데요. 고대, 근대, 현대로 나눴었죠. 그죠? 세개다 이렇게 구분해서 할줄 알아야 되겠어. 공직자는 추첨을 통해 선출하였나요? 기억나요? 여성, 노예,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나요? 누구한테만 줬죠? 중학생도? 노예가 노동을 전담해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바쁘지 않아요. 다 노예가 해주니까. 그래서 정치도 할수 있어요. 영토가 좁아요. 인구가 적어서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봤자 얼마 안 돼. 이거 모일 수가 있어. 시민들은 민회에서 중요한 일을 토의 결정했어요. 자, 여기서 확인할게. 공직자랑 시민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직자, 어떻게, 추첨도 하고요, 윤번제를 해서요, 공직자가 될수 있어요. 행정 업무도 하고 재판도 했어요. 임기는 1년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대충 1년. 그죠?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제한적, 직접 제한적 민주정치예요. 시민권은 성인 남성한테만 있어요. 성인 남성 알겠죠? 중학생은 안 돼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안 돼요. 시민권이 없어요. 시민권이 있는 성인 남성만 돼요. 자, 4번 보도록 하세요. 다음 사건들의 공통적인 결과 옳은 것은 혁명이네요.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공통적인 거. 이거죠. 근대적 시민혁명이죠. 자, 원인은 국왕의 전제정치예요. 시민계급이 의회에 진출하여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이념이 확산됐어요. 시민계급이 의회에 진출해서 정치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왕이 다 마음대로 했어, 지 마음대로.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은 대의 민주정치예요. 시민이 대표자를 뽑죠, 그지?
걔네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대의민주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간접민주정치잖아요. 그죠? 그게 핵심이지. 그지? 뭐야? 아까 있었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이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거. 맞지요? 맞아요? 답은 5번이 근데 민주정치의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라. 두 개만 골라라. 근대예요, 근대. 그지? 근대는 대의 민주정치였죠? 의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정치했죠? 신분, 재산, 성별에 따라 정치 참여가 제한됐나요? 아직은 그저 멀었어요. 그저 갈 길이 멀어요. 현대까지 와야 돼요. 답은 1번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아직. 성별, 신분, 재산 등에 따라 정치 참여가 제한됐어요. 여성이랑 노동자, 농민, 빈민은 제외돼요, 아직도. 웃기죠, 그죠? 일정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귀족, 상공업자,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귀족, 상공업자, 돈 많은 사람들만 됐어요. 선거권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안 돼요. 알았죠? 제한된 민주정치다. 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사건들의 역사적 의의 차트이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 뭐야? 노동자랑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응? 답은 뭘까요? 보통 선거제도. 차트이스트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보통 선거를 실시해. 의원 자격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해요. 뭐 여러 가지 참정권 여자도 달라, 흑인도 달라, 노동자도 참정권을 달라는 운동이에요, 다. 그지? 보통 선거가 뭐야?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선거권을 주는 게 보통 선거지? 뭐 이런 성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지?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보통 선거를 얘기하는 거야. 차티스트나 여성 참정권이나. 그죠? 맞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잖아. 답은 5번이에요. 보통 선거제도 확립에 영향을 준 거예요. 현대 민주정치인데요. 틀린 학생은 누구냐? 모든 사회 구성은 현대예요, 현대. 모두 행복하면 좋지, 뭐, 그지? 틀린 말 아니지. 오늘날에는 직접 민주정치가 일반화됐어?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도 모일 수 있나? 말도 안 되죠, 그지? 답은 해림이가 틀렸어요. 현대 민주정치의 과제로 틀린 것은?
뭐가 좋을까? 대의 민주정치의 한계, 단점을 보완하고 있고. 대표자의 권한이 강화돼? 강화될 것 같진 않아. 맞죠? 맞지? 대표자의 권한이 강화되면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렇게 그게 점점 약화되면 약화되지 더 세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알았죠? 민주정치의 특징인데요. 옳은 것은 뭐가 좋을까요? 틀린 것은 시민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만이 시민이야? 다 시민이지, 그지? 자, 오늘날의 시민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뭐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뭐다? 시민이다. 사회 구성원의 전체가 시민이에요. 알았죠? 빈칸이 너랑 다원화된 새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간의 의견 대립이 나타나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해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요. 뭐라 그러지? 조정하고 해결해 주는 거야. 그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 정신을 갖잖아. 정치잖아. 조정하고 해결해줘요. 그지? 정치예요. 알았죠? 해결해줘. 조정하고 해결해줘요. 넓은 의미의 정치. 아까 정치인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죠. 좁은 의미의 정치. 그지?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는 거 이거 좁은 의미의 정치인데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1번, 2번. 사회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저런 갈등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조정하고 그지? 해결해 주는 거를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해요. 그죠? 넓은 의미의 정치. 수정하고 해결해 줘요. 이런 것들. 그지?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최근 직장 다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산 육아와 관련된 차별이 개선되지 않아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틀린 것은 정치의 기능이 아닌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실현되지요. 그 다음에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제시하지요. 갈등 조정하죠. 사회 통합 되지요.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죠? 그죠? 정치 때문에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냥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고대 민주정치예요. 민주정치가 발달했던 거는 공동체 규모가 작아서 그랬던 거예요. 영토가 좁았어요. 인구가 조금이었어요. 사회가 다원화됐어? 복잡하진 않았지, 그지? 그지? 맞죠? 시민이 노예가 노동활동 했으니까 그런 걸 했잖아요. 그죠? 답은 5번이 좋네요.
이게 고대 민주정치 거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배경이야, 배경. 왜할수 있었느냐를 물어본 거. 배경을 물어본 문제예요. 알았죠? 다음, 고대 아테네. 최고 의결 기관이 함께 모여서 직접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뭐예요? 답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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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펜으로 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아무튼 중요한 일을 토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을 뭐라 그래요? 민회. 알았죠? 민회.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인데요. 옳은 것두 개만 골라보래요. 재판관이 단독으로 판결 내리잖아요. 직접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랑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여성 안 돼요. 외국인 안 돼요. 그지? 노예 안 돼요. 그죠? 맞죠? 시민들이 직접 공동 직접 민주정치 느르 4번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제한적 민주정치죠? 왜? 여자 빼고 노동자 노예 빼고 외국인 뺐어요. 그죠? 추첨제랑 윤번제 돌렸죠? 맞아요? 드르 그지?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사적 사건인데 틀린 것은 시민계급이 절대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된 정치적 변혁이에요.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다 혁명으로 끝나네요. 그죠? 저거 하고 어떻게 됐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됐죠? 그죠? 헌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게 됐죠? 대의민주정치가 형성됐죠? 이 평등이 이 여성 노동자 농민들한테 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죠? 아직 멀었죠?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이 계몽사상 사회계약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 맞죠?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 사회계약설이에요. 그죠? 자연권 사상도 있네요. 그죠? 시민혁명 당시 시민계급이 요구했던 거. 참정권을 요구했던 거지? 자기, 나도 정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군주에 의한 전제정신 절대 아니겠죠? 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상공업 활동의 자유예요. 답은 2번 겁니다. 근데 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계급은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귀족의 지배에 맞서서 자신의 경제적 자유, 이런 상공업 활동의 자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거야. 그런 자유가 없었던 거야, 막. 장사도 막 못해. 응? 내가 잡은 걸 팔지도 못해. 그 동네에 있는 귀족이 지 혼자 한다고 다 못하게 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식이니까.
시민혁명 당시 발표된 문서를 쓰래요. 의회 정치와 뭘까요?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거 뭐야? 뭐야? 권리장전이에요. 영국의 명예혁명이에요. 응? 의회는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의회를 존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장전을 공포했어요. 명예혁명이다.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근대의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대중민주주의가 아니지요. 대의. 그죠? 대중민주주의는 근대예요, 이게? 대중민주주의는 뭐예요? 현대예요. 알았죠? 답은 2번이었어요. 자, 나머지는